릴타이완 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배우 박보검입니다. 반갑습니다. 저의 MBTI는 ESFJ인데요. 사실 외향적이면서도 내향적이기도 하고 계획형이면서도 가끔씩은 또 계획 없이 늘어져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가장 최근에 산 물건. 최근에 진짜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최근에 산 물건이 없습니다. 최근에 산 물건이라기보다는 음식들을 굉장히 많이 사 먹었어요. 한국에서 콩국수도 먹고 평양냉면도 먹고 소고기도 먹고 돼지고기도 먹고 먹는 걸 좋아해서 최근에는 식단하면서 몰래 많이 먹었습니다. 오늘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었던 착장은 알파카 코트가 마음에 들었고요. 리본 타이의 케이프 코트도 예뻤었고, 또 마지막에 페도라 쓰고 멋지게 화보 촬영했던 착장도 마음에 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도전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드라마 국보위에서는 전직 올림픽 국가대표 복싱 선수이자 지금은 강력 특수반 순경 역을 맡았는데요. 이전에 보여드리지 못했던 새로운 액션 장르를 도전하고 있고, 또 코믹 액션 수사 장르이기 때문에 올해 방영될 드라마 국보위 여러분들의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하트 많이 사용합니다. 콩국수 먹고 싶습니다. 나중에 팬분들께서 한국에 오신다면 콩국수 여름에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항상 저의 활동을 지켜봐 주시고 반짝반짝 빛날 수 있게 응원과 사랑을 보내주신 대만 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감사한 마음을 현지 언어로 배워서 하고 싶은데, 무엇보다 또 팬분들을 빨리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날까지 여러분들 몸과 마음의 건강 잘 챙기시고, 저도 여러분들의 삶에 항상 반짝반짝 빛나는 순간들이 가득하기를 응원하며 축복하겠습니다. 시시님은, 듀푸님은,